안녕하세요. 제가 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나갈 시점에는 이미 제가 왜 왔는지 다 알 거니까 제가 태국 영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찍게 돼가지고 태국에 왔습니다. 태국에 왔고 한 9일 정도 있다가 태국에 이제 한국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못 찍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대기 시간이나 영화 시간대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또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또 찍어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가는 동안 노래를 들으면서 대본을 좀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ailand. 드디어 오늘 이제 영화 1일차 촬영을 마치고 이제 집을 이제 호텔에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전 시리즈와 약간 연결신이어서 약간 골동품 같은 골동품점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사실 언어의 장벽이 진짜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약간 멀티가 안 되는 느낌? 뭔가 언어가 되면은 표정이랑 감정이 안 되고, 감정이랑 표정이 되면은 언어가 막힌 약간 그런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너무너무 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래도 이 작품이 잘 나올 걸 생각하면서 한번 열심히 내일부터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에 가서 씻고 쉬다가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도 올게요. 바이바이. 오늘은 일단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많이 놀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태국에서의 2일차 영상입니다. 사실 메인 촬영은 오늘부터예요.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특수분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징그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약간 좀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이 특수분장을 열심히 1시간 좀 넘게 걸려서 이렇게 분장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피분장을 해봤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 받아보는데 되게 일단 지금 답답하고, 여기가 지금 피 여기 흐른 거 보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제 살에 지금 다 묻어있어요. 피를 흘리는 장면은 찍었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아직 신은 안 찍어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섬뜩했으면 좋겠습니다. 섬뜩할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가족분들한테 영상 통화를 걸어서 약간 놀래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놀래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제 목이 아니에요. 목이 왔는데 목 바깥 부분에 다른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긴 했어요. 찢었는데 전혀 저한테는 무해하고요. 영화는 처음이고 연기로는 두 번째인데, 갓 시작했는데 이게 또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 사실 그래서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언어들도 그렇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표현이나 뭐 모션, 행동 이런 거에 더 자신 있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되게 아쉽고 스스로한테 좀 많이 짜증이 났는데, 그래서 어제 호텔 가자마자 대본을 봤어요. 대본을 보고 자기 전까지 대본을 보고 잤는데, 이제 저는 메인 작품에서 약간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션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 표정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거에도 오히려 더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일단 한국어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딱 보여드렸어요. 특수분장신이랑 한 번에 오케이가 안 나면 되게 이제 여러 사람이 고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박수도 쳐주시면서 한 번에 오케이가 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신을 박수를 받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되게 홀가분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 꿰매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바이. 화이팅. 오늘은 태국에 온 지 5일차가 됐고 이제 촬영은 이제 거의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여기에 강아지들이 엄청 많다고 한 8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Hello. 엄청 귀엽지 않나요? 와우.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와. 강아지 파티야, 강아지 파티. 와. 막철이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오늘이 막철은 아닌데 내일이 막철인데 오늘 아마 스태프분들이 다 오셔서 같이 찍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들이랑 다 같이 전체 스태프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으면서 사진 찍다 보니까 되게 제가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하고 있구나를 한 번 더 느끼게 됐었고요. 되게 그 순간이 뭔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장 너무너무 좋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또 오늘 하루의 첫 씬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이제 저희 프로듀서님, 메인 프로듀서님께서 오늘 제가 또 오늘도 컷 씬이 많은데 저를 위해서 또 방콕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제가 할 임무는 이제 영화를 연기를 더 잘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으로 변신하러 갑니다. 됐다. 그렇지. 하트. 하트. 드디어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오! 촬영이 일단 끝이 났고 일단 아래에서 아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너무 홀가분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이가 좋네요. 비록 태국을 즐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 이게 더 값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 기뻤고 정말 다시 한번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는 한국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라운지에 와 있는 상태고요. 막상 이제 한국 갈 시간이 오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즐기고 간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매니저 형이랑도 이제 공항 오면서 얘기한 게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컷! 저랑 매니저 형이랑 오면서 얘기했는데 진짜 호텔 코앞에 있는 편의점도 못 가봤고 그리고 뻥이 아니라 저랑
저 매니저, 아 저는 그래요. 저 매니저 형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영화 촬영지가 집이에요. 집 대저택인데 촬영지가 대저택인데 그래서 태국 육지를 못 밟아봤어요. 태국의 인도, 태국의 이 바닥 진짜 뻥안 치고. 호텔에서도 호텔 복도만 밟아왔지 정말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차를 대기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태국이란 나라에 발 한 발자국도 못했어요. 아쉬운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거 목은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특수분장 있죠? 특수분장을 이제 거의 한 4일? 4일? 4일 정도 연속으로 열몇 시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빨개지더라고요. 간지럽고 되게 그게 약간 피어가지고 찐득찐득하면서 약간 목이 계속 달라붙어요. 이렇게 쫙. 제가 이제 옷을 목폴라 입었는데 붙으면 또 어느 순간 딱 붙어있고 이렇게 계속 돼가지고 막 여기가 습해지고 막 끈적끈적해지니까 이렇게 뭐 피부 이런 같은 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약 바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영화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말 행복한 기억들이랑 행복한 시간들만 가지고 한국에 잘 돌아가서 저는 또 이제 뭐 팬 여러분들께 또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나 멀리 계신 팬 여러분들께도 좋은 소식을 꼭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배진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브이로그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